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은 정프로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아, 네. 야, 예전에 그 두부 파실 때 저 네. 벨소리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아, 그 포터 같은 거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아, 네. 저희 때 이제 손수레였고요. 어, 손수레? 네. 손수레죠. 진짜요? 아이, 왜 그러세요? 와. 네. 포터는 이제 2000년 거의 90년대 후반부터였고 80년대는 손수레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연식이 조금 저 87년생이죠. 87년 토끼띠입니다. 아, 저랑 거의 동년배네요. 아, 동년배였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원래는 오늘 그 이프로님이 일주일 내내 나와주시기로 이번 주를 이프로님이 책임지기로 했는데 네. 어제 약속을 하시고 바로 네. 도망가셨어요. 수요일만큼은 제가 놔줄 수 없다. 수요일만큼은 내가 지킨다. 정프로스 웬스데이라는 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정프로스 웬스데이. 네, 수요일은 제가 시작시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대형 유튜브에 이렇게 동시 송출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직 매불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서 또 아, 아직 안 끝났나요? 생방으로. 네. 야,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경제 유튜브 1위. 네. 3프로TV 그리고 예능 유튜브 1위. 아, 맞습니다. 또 매불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도서 책 유튜브 1위. 응. 네, 1당백이죠. 아. 고맙습니다. 셋 다 정프로와 함께하고 아, 있습니다. 잘난 척으로 시작하는. 네. 오늘 계좌는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오늘 제가 보니까 네. 게임주 조금 안 좋은 것 같고요. 게임주 안 좋은 것 같고. 아, 그리고 저 바이오주에서 조금 박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버틸만 하다는? 아, 이제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큰 감흥이 없어요. 의미가 없다? 예. 이미 이제 제가 맨 처음 예를 들어 100을 투자했다고 치죠? 네. 그게 한 40쯤 됐잖아요. 이제는 4, 5% 움직이는 게 과거 4, 5%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뭐 한 1, 2%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가나 마나? 네. 떨어지나 마나? 뭐 본전 오기 전까지 저는 뭐 별로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원래 박재영 차장님이랑 저랑 어제도 뭐 이프로님이랑 이 얘기를 했는데 네. 2550 딱 단기로 찍으면 원래 지는 사람이 닭발내기 하기로 했거든요. 네. 50 이상에 저는 50 이상 간다. 2550 이상 간다. 단기적으로. 네. 언제까지? 그거는 없어요. 단기적인 베어마켓 랠리 안에서. 예. 네. 그리고 우리 네. 차장님은 아 2550은 못 가고 그 전에 이제 좀 떨어질 것이다. 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어마켓이 어째... 왜 베어마켓인지 혹시 압니까? 베어마켓 왜요? 불마켓 베어마켓이란 말이 있죠. 네. 소화 곰. 왜 곰? 소화곰일까요? 왜 그렇죠? 그런 거 하나 생각하지 않으면서 네. 그냥 베어마켓이다, 뭐 불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 이거 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아, 저는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뭐죠? 일단 곰은 사람을 찢고 그리고 황소는 들어올리니까 아. 투의 개념으로. 맞죠? 어, 80%.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썰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네. 네, 한 80% 맞는 얘기 같습니다. 곰은 이게 찢어서 네, 내리 꽂고 네. 예, 손은 이제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게 이제 다수설이긴 합니다. 현재. 네. 네 고맙습니다. 뇌피셜. 아, 뇌피셜 아니에요. 그래요? 예, 이거는 상당히 근거 있는 얘기입니다. 출처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출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 네이버 지식인. 여러 설들이 있는데 아. 예, 그중에 제일 그래도 다수설입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답변하는 네이버 지식인.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모셔서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왜 이러는지 한번 아,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 이종일 차장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두 분은 좀 버틸만 하셨는지? 좀 약간 좀 소강 상태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오늘 보니까 뭐 한 6조 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가장 적은 거래량이었고요. 6조 원대? 예, 6.6조, 네. 7조 정도 되는 것 한창 같은데. 한창 때는 14조, 15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많게는 뭐 합쳐서 30조까지는 가기는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마 7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6조 원을 한번 찍었거든요. 다시 지금 이제 6조 원대로 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관망세를 좀 보인 게 아마 이제 내일 아마 FOMC 의사록이 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네. 아마 그거를 좀 보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의 어떤 기대감하고 FOMC의 그 위원들의 어떤 생각하고 네. 얼마나 어떤 괴리가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관망세가 좀 짙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그거는 같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떨어진 거에 이유를 붙이는 격인가요? 느낌상. 떨어진 거에 대한 어떤 붙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라왔다라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 할 것이냐
그 여부는 이제 연준인들의 어떤 인식. 지금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 우리 조금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그런 인식이 네. 또 튀어나온다 그러면 아마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있고 과거부터 연준은 이제 일시적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경 모드로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강경 모드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지속된다 그러면 시장하고의 어떤 생각은 약간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사실 오늘 미국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사실 FOMC 뭐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뭔가 떨어졌다 이러기에는 다 같이 커플링돼서 다 같이 뭐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상황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특정한 이유 그 때문만 아니라 주변에 아. 어떤 여건도 분명히 있겠죠. 다른 네. 상황도 있겠는데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사로 한번 보자. 뭐 그런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인 대표님은요. 선물 네. 시장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부족했다. 실질적 조정은 나왔지만 그렇게 큰 조정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체감 지수는 안 좋죠. 특히 이제 그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네. 좀 하락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뭐 한 4%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아래로 좀 밀었다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저께 좀 많이 강했는데 오늘 좀 시원찮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어저께 같이 강했었던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또 좀 대거 조정이 나왔어요. 특히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이 나온 건 이제 오늘 이제 그 반기 보고서 제출 안 한 기업들이 이제 관리 종목에 지정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덴트가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됐어요. 비덴트. 네. 비덴트는 코스닥 150 종목 안에 드는 기업인데 장사 잘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은 코스닥에 이제 그런 기업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안 좋았다. 그래서 코스닥이 한 0.8%, 코스피가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엔터주들이 SME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와주면서 엔터, 컨텐츠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같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 네.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 매물이 한 번 정도 나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SM은 또 이슈도 있던데 뭐 네. 어디 뭐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뭐 안 네. 한다 뭐 보고서 제출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안 좋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SM이 한 7% 정도 하락을 했죠. 네.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들 YG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 한 3%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뭐 미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저께 잘 가다가 새벽 3시 정도에 상승했었던 걸 상당 부분 되돌리는 게 나왔거든요. 아무 네. 이유 없이. 그래서 미국도 약간 고점에 대한 흐름들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고 좀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약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대차 얘기를 이제 지금 채팅창에서도 제일 많이 좀 해주고 계신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표한 게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서 핵심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 보조금 안 준다. 이게 지금 발표 내용입니까? 그렇죠. 내년부터 이제 미국 내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또 배터리 같은 경우도 뭐 중국 관련된 소재를 사용하면 또 배터리 뭐 보조금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배터리 업체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공장도 지어놓고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자동차 업체는 지금 모든 전기차가 지금 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다 한국 생산이에요. 네. 미국 공장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네, 짓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아마 G80하고 네. 그다음에 G7? 70? G70? 네. 요게 아마 이제 올해 거기서 전기차로 만든다. 예, 전기차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오닉 잘 팔리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오닉하고 EV6하고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노조가 국내에서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지금 현재 고수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보려면 거기 가서 만들고 거기 있는 부품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는 지금 제외된 상황이다.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는 아마 거기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생산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아마 이제 현대차, 기아차는 거기에서 조금 빠지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미국의 그 저기 GM이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 값을 올렸어요. 네. 네,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미리 세액 공제 받을 거를 예상을 하고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짬짬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테슬라에 이어서 2위로 지금 전기차를 치고 올라가서 한참 잘 나갈 때인데 네.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약간 좀 제동이 걸렸다.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마 현대차, 기아차가 오늘 상당히 낙폭을 좀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분사 얘기도 있습니까? 혹시 현대차? 뭐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 대한 뭐 분사 얘기가 오늘 있어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견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이 얘기는? 예, 뭐 아까 기사에 잠깐 저도 본 것 같은데 네. 그 새롭게 인수하는 회사가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투 무슨 42닷? 예, 42닷인가 네. 그거하고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율주행 부분을 좀 분사를 해서 그래서 보통 뭐 분사한다 그러면 보통 뭐 사업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뭐 추진 뭐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해서 움직이기는 하는데 음흠. 거기서 일단은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현대차에게는 다소 좀 기업 가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뭐 그것도 한몫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이 지금 IRA 같은 경우는 서명하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드는 비중에서도 그 안에서 미국에서 파는 비중까지 곱하기를 하면 네. 그렇게 많아요? 라는 생각에 실제로 숫자에 찍히는 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하고 네. 이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그런 거를 성장성으로 같이 엮어서 앞으로 뭐 미국에서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는 건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명확한 로직은 뭔지 유창희 대표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전기차가 100대가 만들어지면 네. 미국에서 몇 대가 판매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현대차가 그 만약에 100대를 만드는데 네. 한 아직까지는 한 70%는 엔진 내연 전통 내연기관 차량일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30%가 전기차일 거고. 30이 한참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좋게 본다고 해도 네네. 그리고 그 30%가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는 것이고 유럽에서도 판매가 네. 되고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데 실제 미국에서 넘어가는 차량 수는 뭐 10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향은 뭐 적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선점을 빼앗기느냐죠. 초반에 결국에는 지금 모든 그 메이저 업체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이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좀 급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던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GM이라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시장을 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투자 심리를 조금은 위축시킨 것이 아닌가. 저도 전체적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대수 자체나 뭐 금액 자체가 큰 건 아니지만 처음 전기차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거의 뭐 2위 정도 네, 그렇죠. 자리를 이제 차지하면서 꽤 괜찮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어쩌면 안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렇죠. 오늘 주가를 좀 많이 떨어뜨렸다. 네. 그러니까 아예 경쟁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는 거죠. 아 저는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사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기 막 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0%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몇 년 조금 늦는다고 해도 물론 마켓 쉐어를 미리 선점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리티컬할 수 있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뭔가 가능할 일이냐? 난리 날 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의 노이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시장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법안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약간 좀 위축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갈 거고 그 캐파를 분명히 누군가가 차지할 거라고 보면다 그러면 현대차도 분명히 거기에 한몫할 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조금 커버해주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법안에 대한 어떤 부분은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해결하기 좀 힘들고 네.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인 어떤 역량을 좀 집중해야지 이런 것들이 좀 풀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부로서는 뭐 이렇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러한 우려도 좀 작용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예. 어쨌든 신뢰도가 높죠. 정책적으로도 같이 이건 사실 나라다 나라의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나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살짝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네.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오늘 사실 시장이 떨어진 게 저는 제 논리로는 살짝 좀 납득은 안 돼요. 그래서 언제는 뭐 납득이 오늘만 납득 안 된 거 아니잖아. 또 오늘 날카로워요. 아, 쉬다 가세요. 아, 날카롭지 마시고. 네. 아 그래가지고 네. 약간 아까 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게임도 그렇고 SM도 그렇고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거를 그냥 갖다 붙여서 되돌리는 그런 차익 실현 약간 요런 매물이 많지 않을까. 다른 거 다 이유 그냥 떠나서 현대차도 뭐 마찬가지고 약간. 떨어진 이유가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많이 올라서 그냥 많이 올라서. 매물이 좀 나온 건데 굳이 여기에 이제 이 이유 저 이유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네. 그 갖다 붙이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네. 나를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환행 일본 직장이어서 무서워서 저쪽을 못 보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그럼 그 선물 시장을 이따가 키워드랑 같이 네. 엮어서 해볼까요? 네. 좀 중요해서. 아니 뭐.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네. 얘기 드릴까요? 준비한 게 그거라서. 그러니까 네. 지금 앞으로 좀 수급이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그 지난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지난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수급이 좀 변화가 됐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이제 좀 관망 심리가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인들 좀 수급을 보시면. 주식 관련해 가지고 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건 아닌데 매수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일부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그 지난 그 7월 만기일 이후에는 뭐 하루에 막 한 만 계약씩 막 움직임이 막 나오다가 그 이후부터는 공격적인 어떤 액션이 나오질 않아요. 물론 네. 오늘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평소에도 한 4, 5천 계약 나오거든요. 근데 또 그만큼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들은 뭔가 좀 타이밍을 잡고 있다. 그것이 하방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에서 더 갈지 아니면 약간 조정일지에 대해서 약간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뭔가를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경제 지표 아니면 뭐 연준 위원들의 발언 뭐 아니면 다음 FOMC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심한 조정은 없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번 주가 만기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럼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한 두 달 정도 랠리를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다음 주죠. 잭슨홀 미팅홀 이벤트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좀 보면서 방향성을 좀 잡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뭐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미국이 약간 이제 행복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기침하면 우리나라 독감 걸린다. 그러면서 미국은 행복에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는 또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딱 어디라고 결정 지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딱 어느 쪽에 딱 베팅하지 않고 그냥 아예 손 놓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키워드 오늘 보면서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분의 오늘 클로징 키워드 들어주시죠. 아, 어려운 한자 또 쓰셨어. 현금 그리고 관망. 현금 비중 그리고 좀 지켜보자. 네. 그리고 관망 대 관망. 예, 똑같은 관망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저걸 못 읽으면 어떡해. 왜요? 아니 저기 또 중국 갔다 왔잖아. 아,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간체인데. 아, 지금. 저건 한자고. 저 쉬운 저 쉬운 단어예요? 저 정도면 읽어야죠. 관망, 관망.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관망이 좀 있는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정부의 어떤 뭐 이런 정책 같은 거에 더 많이 기대를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여기 와서 날카롭게. 아, 명민주 씨. 이 정도는 읽어줘야지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관망, 관망. 관망, 관망. 자 그러면은 이종일 차장님부터 관망 관망을 얘기해 주시네요. 관망 네. 관망. 그러니까 이 민관군 우리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관청
이렇게 그러니까 관청이라는 건 보통 이제 과거 얘기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정부를 의미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우리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물가만 바라봤거든요. 왜 그거를 자꾸 바라봐야 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분명히 있었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그게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상당히 좌우되고 출렁거리고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해소된 완화된 그런 측면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각종 지표는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국의 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뉴욕의 뭐 스테이트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좀 마이너스가 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야 이건 경기 침체는 아니야. 근데 약간 좀 경기 둔화에 불과할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안심 뭐 이런 예 그렇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이제 여기까지 좀 끌어올렸다라고 근데 그 물가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다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까 했던 정부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어떤 관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 지원법 얘기하죠. 네. 방금 얘기한 IRA도 얘기를 합니다. 네. 또 중국에서는 지표가 좋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를 좀 인하를 했습니다. 네, 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거래대금이 한 7조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그런 어떤 관망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며칠간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목 얘기할 때 태조 이방원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2차 전지, 방산, 원자력. 네. 이 다섯 개의 대부분이 걸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부 정책. 그렇죠. 와, 정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네. 나온 게 있어요. 네. 보니까 뭐 수방관 순태풍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이증권에서 오늘 아마 레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뭐 수소라든가 방산, 그다음에 관이음세, 그다음에 순환경제.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데 어차피 조선하고 관이음세는 거의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만들면 그 배 위에 수많은 관들이 있기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이제 관이음세인데 그 조선 기자재나 이런 관이음세들이 최근에 수주 잔고가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같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폐 배터리 관련도 상당히 좀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순환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 경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또 재차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25조 원의 방산을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 폴란드가 과연 사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여부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EU에서 폴란드한테 48조 원을 빌려준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니들 무기 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폴란드가 이 돈을 갖고 만약에 무기를 살려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 그게 또 무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 잘하고 있다 좋다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오늘 현대차 같이 그런 어떤 노이즈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마냥 좋게만 보지는 말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노이즈일지 아니면 그 업황 자체가 무너지는 어떤 흐름인지 그거를 좀 잘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저 관에 대한 그러니까 즉 정부의 뭐 발언이 나오거나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제 나온다 이런 거 할 때. 예전 뭐 저도 이제 기억이 뭐 매우 짧으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뭐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꽤 좀 상당 기간을 좀 힘 받고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 뭐 정부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한 2, 3일 말고는 그냥 다 이렇게 또 엎어지는 것 같, 그러니까 정부가 엎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주가가 다 엎어지는 것 같아서 신뢰도 부족. 이게 정부의 어떤 이야기 나온다고 해도 그게 힘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정부의 어떤 뭐 발표나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그 뉴스 보고 들어갔다가는 또 약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이 좀 한편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고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지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250만 호 뭐 주택 공판 달파해서 이렇게 했는데 네. 건설주들이 별로 그렇게 네. 아예 반응 안 했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크게 보면은 글로벌적인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이 과거에 지금 많이 좀 깎여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그래도 신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관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릴 거야. 지금 이제 시장은 금리를 좀 속도 조절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계속해서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이 2% 4% 내려올 때까지 계속 올릴 거야라는 어떤 생각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일관된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게 이제 FOMC 의사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모멘텀 받을 만한 건 사실상 없고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될 부분만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쪽은 이제 미국 정책, 네. 뭐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미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또 영향받는 그런 부분에서 경계감을 가져야 되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정책 좋은 거 으쌰으쌰해서 내놓는다 그래서 그거 힘을 받지는 않고 하니까 경계감을 가져야 될 부분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고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거는 어차피 이제 세계적인 어떤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아마 이제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반도체 지원법이라는 것도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칩4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칩4도 일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경제동맹이 아니라 안보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수출을 절반을 중국에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최근의 입장을 보면은 일단 니들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칩4에 들어가라. 대신 들어가서 니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거기서 반대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있지 않습니까? 야 중국에 이거 수출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안 됩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네.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서로의 어떤 이익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마 서로 어떤 그 협의점, 네. 절충점 이런 것들이 잘 어떤 외교적인 노력에 의해서 갖춰진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2차 전지 관련 기업군들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분들은 이걸 뭐 광물이라는 것들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대신 지금 중국의 의존도가 낮은 기업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군들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기업군들은 좀 중국의 의존도가 좀 낮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정책적으로 좀 수혜 볼 수 있는 거 찾았어요. 뭐죠? 네옴시티. 아, 사우디 네. 정부의 정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건 안 돼요.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에요. 예, 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한다잖아요. 네옴시티. 650조. 그거 할 거는 같은데 이제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 수주가 가능한지. 근데 실제로 그쪽 그 중동 애들이 뭐 100조 이렇게 한다 그러고 막 1, 2조로 막 줄여서 그것만 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카타르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 LNG선 수주를 엄청 많이 준다라고 했는데 그게 한 방에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뭐 몇 척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또 틀리게 했다 또 캔슬하고 그렇죠. 그런 어떤 노이즈가 분명히 있는 거죠. 아, 그럴 때 제일 기분 나쁜데 그렇죠. 아, 그래.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 아, 대형 계약 한다 그래가지고 조니 워커 딱 블루라벨 딱 주고 딱 했는데 그 다음 날 가가지고 안 한다고 막 이러니까. 조니 워커 블루라벨. 블루라벨. 비싼 거예요? 아니 술은 잘 몰라서 그래. 조니 워커는 블루라벨이 비싼 거예요. 블루라벨 비싼.
윤창기 대표님. 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블루라 좋은 여권의 블루라이벨이 블루라이벨. 아, 그다음 뭐예요? 거기까지만 제 다른 건 안 드죠. 아, 다른 건 안 드죠. 아, 뭐 블루 안 먹어봤어. 블루만 드시나 봐. 로얄 살루트, 뭐 조니 네. 워커 이런 것만 드시러 오셨나 봐요. 캡틴 큐 쪽이죠. 캡틴 큐. 캡틴 큐 패스포트, 딤플이 있습니다. 아, 네. 골든 블루 뭐 이런 거. 골든 블루는 뭐예요? 아, 골든 블루 있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썸띵 스페셜. 썸띵 스페셜. 이종일 차장님은 어쨌든 그런 정책적인 거를 좀 잘 살펴보면서 관망해야 네. 된다. 유창희 대표님은 현금 그리고 네. 관망. 제가 지금 3주째 말씀드리고 있죠. 네. 현금 관련해서는 뭐 2주 전에 한 30%, 지난주에 한 50%. 전 지금은 한 70%까지 올려야 된다. 현금 비중을? 네. 그렇게 거의 보고, 다 왔다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승 구간이 마지막 랠리에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상승 6월 미국 같은 경우 6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는 한 7월 초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이 상승 마디가 어느 정도 끝자락에 놓였다 생각하고 있고 S&P 500 50% 올랐어요. 50% 저점 대비 S&P 500이 네. 아, 네? 50%까지 아니, 낙폭의 50% 그쵸 낙폭의 50% 낙폭의 50% 그래서 50%니까 지금은 제가 저는 리스크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투자하는 리스크 대비해서 기대 수익이 좀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보시면 일단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올라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과연 2분기 실적이 좋은가? 뭐 좋을 수도 있죠. 예상치만큼 나왔으니까. 근데 전년하고 비교했을 때 또 앞으로 3분기를 예상해 본다라면 만약 이걸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좀 있고 3분기에 대해서 안 좋은 가이던스가 많이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이슈가 좀 부재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대로 안 좋은 뉴스는 안 좋은 뉴스대로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앞으로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9월 FOMC까지는 악재가 없다. 그러니까 더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시는데 네. 오히려 악재가 없을 때 시장이 더 조정이 잘 나와요. 그리고 올해의 패턴을 보면 FOMC 이전에 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 일시적이 됐든 뭐 추세가 됐든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잭슨홀 미팅 이후에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보고 있고. 잭슨홀이 27일? 네, 27, 28, 29, 네. 뭐 3일이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만 오른 것 같아요. 뭐 S&P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19% 저점 대비. 그래서 전체 S&P 500은 연초 대비해서 9%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25%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한 11%, 독일은 12% 정도 올라왔어요. 그럼 더 갈 수 있겠네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네. 또 달리 본다라면 S&P 500을 제외하고 방금 나스닥이라든지 한국, 대만, 뭐 독일 이 기업 이 나라들이 연초 대비 하락한 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통 15% 20%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키가 맞춰졌다. 아, 대충 이제 다 비슷해졌다. 네, 비슷해졌다. 그러니까 더 많이 빠진 국가는 조금 더 올라왔고 더 상대적으로 덜 빠진 국가는 덜 올라온 부분들.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아까 수급 말씀드렸지만 7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조금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좀 끊겼어요. 끊겼다는 얘기는 시장 체력이 좀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죠. 후속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그 7월 만기 때 미결제 약정이 많이 줄어 중립적인 흐름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포지션을 잡는다라면 그게 상승일지 하락일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어제 오늘 이틀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까지는 시장이 전약 후 강이었어요. 네. 아침에 조금 약하게 출발해도 오후에 끌어올리고 혹은 아침에 강하게 출발해도 또 오후까지 끌어올리는 모습들. 근데 최근 며칠 흐름을 보면은 전강 후약. 오늘도. 네. 오늘도 그랬죠. 미국 증시도 좀 강하긴 했습니다. 강하긴 합니다만 어저께 같은 게 약간 도치가 나왔고 조금씩 이제 힘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뭔가가 현재 구간에서 아 그냥 믿고 매수하자라는 세력이 조금 없지 않나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현금 70%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쩌면 혹시 주식에서도 그래도
예상치 못한 빵 터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형 그 주식 30%는 여전히 남겨두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뭐 그거는 30%는 맨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말 추세가 무너질 때 팔아도 되는 것이니까. 아 그래서 네. 이제 현금 70% 정도. 왜냐면 이제 만약에 현금 70% 정도를 가지고 가라고 하실 것 같으면. 아, 그게 이제 우리가 기관이 아닌 이상 기관들은 또 어쩔 수 없이 뭘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 아닌 이상 개인들은 차라리 그냥 현금 100%를 가져가든지 아니 왜냐면 주식시장이 이제는 올 만큼 왔다고 판단된다면 그냥 아예 그냥 다 빼라 혹은 뭐 채권 쪽으로 차라리 들어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게 종목별로 현금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추세가 살아 있고 나쁘지 않은 종목은 가지고 계셔도 돼요. 네. 근데 추세가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거나 자 우리 기준에서 벗어난 종목군들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현금이 50%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조금 이제 무너져가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100%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수급적인 거 기술적인 측면 말씀드렸지만 뭔가 우리가 딱 손이 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는 좀 말이 좀 들어갔지만 태조 이방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최근 2주 사이에 태조 이방원을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 과연 지금 어떤 기분이실지 내가 수익일까? 손실일까? 똔똔일 것 같은데? 똔똔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손실이거나 그러니까 원전 쪽을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에요. 약간. 근데 나머지는 약간 똔똔 아니면 약간 손실. 그러니까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게 가랑비를 피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연말까지 계속 오른다라면 가랑비는 맞아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주식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연말까지 오르는 게 아니라 조정 나오고 또 올라오고 결국 연말 주공합주가지 수가 현재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굳이 가랑비를 맞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손실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 종목군들이 최근에 보면 한번 조정이 나오면 또 큼직큼직하게 나와요. 오늘도 태양광, 조선, 아니 죄송합니다. 태양광, 뭐 풍력, 뭐 방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좀 미사일 도발을 하는 바람에 좀 낙폭 줄인 것이지 네. 좀 조정이 나올 때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뒤늦게 매수하신 분들은 좀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뭐 이들 종목군들이 좀 더 올려주면 좋은데 이들 종목군만 또 가버리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못 가는 네. 좀 지수가 좀 꼭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모멘텀이 없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장세가 한 달 가까이 발생한 것인데 네. 그 종목별 장세도 이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주식 비중을 높이면서까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궁금한 게 여기까지는 알아들었는데 네. 결국 현금 70을 가지고 있는 거 총알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네.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의 기회가 왔을 때 그쵸? 내가 그 총알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뒤에 장세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셔서 총알 확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뒤 장세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관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8월 말까지는 시장이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조정이 나와도 옆으로 기간 조정 혹은 뭐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이 변동성 있는 흐름이 나오겠지만 네. 그 이후에 정말 다시 태조 이방원이 갈지 뭐 반도체가 갈지 아니면 뭐 다른 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움직일지는 아직은 딱히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고 짧게는 일주일 뭐 길게는 한 2, 3주 정도만 지켜보면은 시장이 그냥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조정을 받겠다. 뭐 2,300이든 2,400이든 좀 크게 출렁거릴 것 같다. 그러면은 기다렸다 그때 공격적 매수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기간 조정을 주고 그냥 더 가겠다 싶으면 그때 또 기존에 되는 거고. 그때 갈 때는 또 기존의 주도적으로 또 가거든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원전은 수익이지만 태조 이방원을 조금 늦게만 진입하신 분들 며칠만 늦었어도 네. 사실 똔똔이거나 약손실인 그쵸. 이유가 개인 투자자가 그 흐름을 캐치해가지고 눈치 빠르게 팍 낚아채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장세가. 네. 그래서 약간 총알을 확보해뒀다가 나중에 또 오르는데 이제 탈까 세 번 생각하고 타면 또 그때도 똔똔이거나 약손실. 네. 그러면은 같은 게 또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기회가 온다라면 어쨌든 2주 정도 지켜보면 아예 손을 놔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가 어떤 신호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어도.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주식 비중을 높이든가 아니면 남은 30%도 다 빼든가 할 수 있다.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누가 억지로 주식 사라고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는 어찌됐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피할 때는 피하고 바라보는 다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때 좀 와닿아요? 아니 저는 이제 100% 주식이잖아요. 네. 100 아니면 0. 전 100 아니면 0이에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되면 전 다 뺄 거예요. 네네. 그리고 될 것 같으면 다 넣을 거고. 예, 저는 중간 없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예, 저는 높았고.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100%인데. 네. 그래서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저는 이제 연말에는 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크리스마스 랠리. 계속해서 랠리죠. 가을에는 전어 랠리. 낙엽 랠리. 예, 그리고 또 전어 랠리도 있나요? 전어 랠리. 네, 전어 랠리 며느리도 돌아와. 예. 수익이 계좌 보고 며느리도 예. 돌아오죠. 은행 냄새 막 풀풀 날 땐 또 은행님 랠리. 은행님 랠리. 여러 랠리들이 좀 있을 텐데. 네. 그 랠리들 쭉 맞다 보면 저는 한 3200 정도 가지 않을까. 아, 3200.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예, 사실 이제 좀 더 갔으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나중에 또 연말에 할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3200까지만 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자. 예, 그렇게 한다면 저는 뭐 제 계좌는 다 복구 가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3200쯤에서 많이 샀거든요. 환갑 전에는 오겠죠. 이종일 차장님이 너무 웃고 계셔가지고. 환갑이라니. 알겠습니다. 네. 아, 저 궁금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 시장이 오늘 숙제남 준비한 것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네. 많이들 시장의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지나가는 것 같다. 근데 사실 뭐 유가 떨어지고 지금 한 번 딱 고점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저는 이게 안심할 게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눈 깜짝하면 겨울이고 밸브 지금 잠근 상태에서 이대로 가면은 이제 다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천연가스랑 뭐 석유랑 석탄 이런 가격들이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나. 그렇다고 전쟁이 푸틴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혀 끝날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또 한번 튈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데 뭐 저는 뭐 튄다라는 개념보다는 8월 9월은 아마 좋게 나올 거예요. 왜 좋게 나오냐면 유가가 하락한 것도 있겠지만 작년 8월 9월 그러니까 7월 8월이죠 어떻게 보면 네네네. 유가가 정체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 그거 보고 자신감 가졌다가 네. 완전히 창피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전년 대비해서 우리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전년 대비했는데 작년 7월달과 8월달은 물가가 5.3% 5.4% 동일했어요. 오른 게 없었어요. 그럼 올해 전년 대비 비교해본다면 그때는 안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착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7월달 그러니까 거의 폭락했잖아요. 근데 실제 전월 대비해서 오른 게 그러니까 전월 대비 하락한 게 없었어요. 실질 대비. 어떤 게 다시요? 전월 유가가? 대비 물가가 하락한 게 없었다고. 물가가? 네. 아. 그러니까 전년 대비 MOM으로는 하락한 게 없었다. 네, MOM으로는.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지 않았네? 그러면 여전히 물가 고 물가는 진행 중이네라고 해석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9% 이렇게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10월 지표를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덜 오르겠지. 예를 들어서 뭐 3.2% 뭐 3% 정도 올리고 나면서 멈추겠지 하는 우려감 기대감이 조금은 꺾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은 체크해 보실 필요 있지 않나요? 너무 완화적으로 지금 네. 또 시장이 기대하고 너무 지금 있는 시장이 부분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비관론자는 아닌데 네. 과연 연준이 미국 현재 경기를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못 낮춘다고 보이거든요. 너무 시장에서 너무 환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가는 저는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급격히 떨어져. 3200? 이야 3200 무조건 가네. 물가는 지금이 마지막 지금 불꽃을 태우고 있다. 왜냐? 그러니까 코로나로 눌렸던 여러 이제 저 막혔던 소비들을 네. 지금 이제 마지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불과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물가는 급격히 떨어진다. 물론 이제 이것도 있죠. 전월비 얘기하셨잖아요. 전월비로 계속해서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한 몇 달 정도 지나면 0이 돼요. 네. 물가 상승률이. 그렇죠.
전 네. 전년이랑 똑같으니까. 똑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적인 상황이다. 그럼 만약에 물가가 그렇게 소비가 수요가 둔화돼서 물가가 그렇게 확 떨어진다 그러면 완전 침체가 거의 1929년 네. 수준으로 침체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가가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고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그동안 많이 높았으니까 그만큼 이제 안 오르게 되면 네. 떨어질 거라는 것이 이제 기고 효과인데 네. 대신에 과연 그러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커피 한 잔에 작년에는 5,000원 먹었던 게 지금 네. 만 원이라고 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갔을 때 이게 다시 5,000원을 갈 수 있겠느냐? 못 가죠.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연준이 얘를 5,000원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딜레마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가 자체 상승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간 물가를 어떻게 낮출 것인지 진전시킬지도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건 제 얘기가 그거예요. 커피가 만 원이 됐어요. 네. 내년도 만 원이에요. 그럼 물가 상승률 제로입니다. 그렇죠. 제로라고. 예. 그러니 물가 상승률이 뭐 지금 8. 몇 프로 뭐 7.9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곧 급격히 떨어진다. 정프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말 3,200이고요. 말씀 좀 해주세요, 빨리.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네. 아마 이 인플레이션은 아마 천천히 아주 고통스럽게 떨어질 거다. 고통스럽게. 예, 저는 그렇게 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아까 기고 효과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떨어지기는 떨어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우리 정프로 얘기했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아. 그러니까는 이 정부의 어떤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음흠. 그래서 아마 그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안정화될 거는 보이는데 네. 그 안정화되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느릴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 지수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제한된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그 주가가 올라간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좀 진정되고 아 이거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은 반영을 하면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우리가 호재가 터진 건 아니거든요. 악재가 약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주가 지수가 상승을 했고 보통 주가는 보통 이제 오버슈팅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좀 더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약간의 어떤 차익 실현은 분명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인플레이션 가지고 향후에 이 주가 지수가 그렇게 발목을 잡힐 상황은 크지는 않을 거다. 네. 이제 침체냐 아니냐 이제 그거 여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움직임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영향력이 점차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 것만 확인이 되면 시장의 관심은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이다. 그게 침체인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근데 이게 저 조금 우리 민준님이 네. 약간 헷갈리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어떤가요?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네. 급격히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 급격히 오른 게 사람들이 야 뭐 놀자 뭐 쓰자 돈 이렇게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래서 오른 물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생산 쪽에서 온 물가고 매우 비정상적인 물가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추가로 돈을 엄청나게 푸는 것이 아닌 이상은 물가가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경기 침체 아니냐? 엄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부분이 정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도 없는 물가 안정이다. 예. 정프로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얼마라고요? 3,200. 정답입니다. 보수적으로 네. 3,200입니다. 여러분도 예. 현금 비중 70 현금 비중 무조건 갖고 계세요. 100%. 이 정도면 열심히 했죠. 현금 비중 제가 볼 때 200%도 괜찮습니다. 아, 이런 얘기. 예, 레버리지 이런 거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걸로 예능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아,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을 또 설득하는 역할을 또 하고 계시니까. 아, 그럼요. 외국인이 예. 또 이거 보고 외국인 우리 K 주식 무조건 갑니다. 예. 웰컴 투 코리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은 준비한 거 다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압구정 PB센터 이종일 차장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200 네. 한번 달려보죠.
두 분 보내드렸으니까 네. 저희는 이제 3200을 향해서 네. 전어 랠리, 썸머 랠리, 뭐 크리스마스 랠리, 첫눈 랠리 네. 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남 시간인데 일단은 그 만평부터 좀 볼게요. 만평 있습니까? 아, 근데 저 오늘 3200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톤의 리포트인데. 뭐죠 이게? 예, 지금 베어마켓이 이렇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가 살짝 억지로 지금 띄우고 있는 그런 지금의 형국이 약간 이런 시장이다. 요게 이제 또 만평이 나왔습니다. 그 곰은 지금 누르고 있고. 누르고 있고. 아, 팽팽하게 아주 끊어질 듯이. 그렇죠. 아, 주식시장이 지금. 저건 이제 그 얼마 전 있었던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의 그 아주 엇갈린 전망. 네. 요걸 또 아마 그림으로 만평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리고 저 만평을 왜 가져왔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네. 저 만평 자체가 저 고무줄처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를 황소가 놓는다고 해도 바닥이 있습니다. 그럼 바닥 튕겨서 그대로 횡보할 거 아니에요. 저도 요즘 지하실을 뚫고 막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네. 저 베어마켓, 저 베어가 누르고 있는 거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락바텀이다. 락바텀. 그런 뜻이네요. 진짜 딱 저 바닥이니까. 땅이. 네. 예를 들어 저기에 이제 땅에 막 균열 같은 거 있어서 그렇죠. 소가 이렇게 언제 절벽 아래 떨어질지 모르는데 이런 그림이었으면 하방으로도 볼 수 있으나. 그렇죠. 저거는 떨어져봐야 바닥이다. 락바텀. 이미 지금 현재가 바닥이다. 야, 긍정적인. 얘기네요. Now we are on 락바텀. 락바텀. 자, 알겠습니다. 요거가 만평이었고 오늘 이제 리포트는 저한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질문 둘 다 암컷이었습니까 혹시? 왜요? 아니 어딜 봐도 수컷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잘 안 보여서. 암컷이겠죠. 왜요? 원래 황소는 저 수컷 아닙니까? 황소 그래요? 근데 저기에 그거를 그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손대. 왜? 아, 주식시장은 뭐 암수 없습니다. 아, 그냥 좋습니다. 뉴트럴로 수익만 보고 갑니다. 아, 좋습니다. 네, 3200 네. 가야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리포트. 요건 저한테 그냥 무차별로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진짜? 네, 답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 네, 근데 뭐 리포트를 이제 저 숙제를 해온 거고 이걸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괜찮다 이거죠? 괜찮습니다. 네. 제가 답변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좋습니다, 질문은 좋습니다. 마음껏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글로벌 전략 김성환 전략이 쓰신 리포트인데요. 전체적인 톤 자체는 이 화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톤 자체는 거의 다 왔다의 톤이에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가 두 달 동안 거의 다 왔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끝물이다. 랠리의 끝이다? 끝이다. 그래서 랠리의 후반부로 봤을 때 결국 이후에는 시장의 컬러와 시장의 톤이 어떨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실적으로 귀결이 될 것이다. 자동차, IT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은행이랑 태양광. 이쪽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이쪽에 매수가 좀 쏠릴 것이다. 이거 IRA... 저 관련된 뉴스 나오기 전에 나온 리포트죠?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오늘 나온 네. 거면 서명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 얘기 나온 다음에 나온 건가? 근데 그래서 저도 약간 네. 여기 자동차에 아까 그 오늘 4% 빠졌는데 아니 오늘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죠. 아 그런가? 박인 세일. 아 저가 매수. 저가 매수. 아 긍정적이네. 네, 저가 네. 매수죠. 이 자동차도 실적은 좋잖아요. 현대 기아차 지금 사상 최대 실적 해가지고 지금 몇 대를 팔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오늘 뭐 바이든 때문에 빠져요. 바이든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베어마켓 랠리 S&P500은 6월 말을 기점으로 낙폭의 50%를 되돌렸고 나스닥은 저점 대비 20% 올랐다. 여기서 매수했으면 다수의 종목이 바닥을 네. 탈피했다. 글씨 조금 확대 좀 해주세요. 조금 확대할까요?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힘듭니다. 근데 이게 확대가 이렇게 돼버리네. 네, 안 돼요? 조금만 해볼게요. 180 정도로 맞춰. 아, 그냥 놔두면 우리 PD분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본인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시장 컬러다. 주식시장의 긴축 전망.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긴축을 넘어서 내년에는 완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장에 거기 포커스가 많이 가 있으니까 네. 그런 기대감을 꽤 많이 선반영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것도 끝물이고 하반기에 기업 이익 전망 하향 속도. 그러니까 앞으로 3분기, 4분기 이익이 안 좋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그 전망도 더욱더 컨센서스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이 더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부정적 거죠. 부정적 시각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등폭은 실적과는 무관하게 얼마나 떨어졌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50% 떨어진 건 아 이거 너무 싼데 이래서 올라왔고 실적 들이밀어도 아 저는 상관없어 많이 떨어졌어 낙폭과대 낙폭과대는 많이 올라왔고 박앤세일 이러면서 뭐 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거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많이 올라왔다. 하락폭이 컸었던 로우 퀄리티 주식과 중소형주가 특히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특히나 여기 로우 퀄리티 주식은 실체는 없지만 그런 테마주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올라왔다. 네. 자, 그래서 반등 모멘텀이 꽤 탄력을 받을 상황이지만 고민은 주가의 레벨이랑 펀더멘탈 얼마나 왔나 어디가 끝물인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장의 밸류는 싸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당 부분 많이 들어왔죠. 네. 그 사례를 봤을 때 2006년이랑 2019년이랑 지금 굉장히 많이 닮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6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가 지금처럼 상당한 긴축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6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가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로 접어들었던 시기에는 네. 경기가 둔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시장의 긴축 전망도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라는 이야기가 2006년이랑 2019년 상반기에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그때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면은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그러니까 지금 베어마켓 랠리에서 두 달 반 정도 왔잖아요. 네. 이 마지막에 2006년이랑 2019년 보니까 한 3개월 구간에서는 주도주와 대형주가 상당히 강했다는 거예요.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주도주와 대형주 플러스 이익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의 강세로 압축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대요. 네. 그래서 대형주, 이익 모멘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정프로가 그 뭡니까? 태조 이방원 비슷한 걸 하나 또 만들어냈잖아요. 네. 게임주, 자동차, 반도체. 뭐주 합치면 개차반. 아 그래요? 게임, 차, 반도체, 개차반. 개차반. 하반기는 개차반으로 간다. 하반기는 개차반으로 간다. 개차반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 여기도 비슷해요. 지금 내년에도 이익이 유의미하게 성장하는 업종. 네. 자동차. 네. IT 소프트웨어, 네. 의료 장비, 은행 해당 업종 내에서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하는 그런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자동차에서 대형주 중심이면 현대차, 기아차. 아. 네. IT 소프트웨어, 네. 뭐 게임은 다른 섹터긴 하지만 어쨌든 카카오 비슷한, 네이버 뭐 이런 거. 네, 뭐 네. 비슷한 계열로 네. 은행, 의료 장비 이런 거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요거는 지금 실적 모멘텀이잖아요. 테마로 시각을 확장을 해보면 두 개의 테마에서 두드러진 이익 전망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그게 태양광과 전기차. 전기차는 뭐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도 있고 거기 네. 뭐 모듈 만드는 기업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요런 테마 플러스 실적 모멘텀 중에서도 대형주 중심으로 압축 대응 전략이 유효할 것 같다. 앞으로 3개월 지나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 한 2, 3주 남았죠. 네. 그 이후부터는 횡보하면서 저쪽에 좀 매기가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현대기아차의 하락은 땡큐다. 왜요? 아 근데 저는 이건 이제 그냥 제 아주 근거는 없는 그냥 추정 내진 의심 혹은 뭐 그냥 무슨 아무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네. 가끔 저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 네. 막 이렇게 하다 이제 주도주, 대형주, 뭐 대장주 이런 친구들의 투자를 이제 좋게 보는 네. 이런 이제 리포트들 같은 게 나올 때마다 과연 정말 그럴까? 정말 이걸 좋다고 생각해서 믿는 걸까? 아니면 이 친구들은 밀었을 때 잘못된 선택이었다 한들 크게 내가 리스크가 없는. 입을 손해가 없는 내가 별로 욕먹지 않아도 될 만한
뭐 예를 들면 뭐 아, 외국인이 안 들어와서 이 대형주가 안 갔어요라는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닌가는 그냥 무작정한 의심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예. 좀 이 섹터는 얘기해도 욕 안 먹고 그렇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오르면 땡큐고 블루칩이니까 그런 느낌의 합리적 의심이네요. 합리적 에이 합리 없지. 합리 없어요? 그냥 네이버 지식인 정도. 에이 지식인도 안 돼 이건. 알겠습니다. 아까 은행 이러니까 막 웃으셨는데 사실 은행주가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7월 초부터 4만 3천 원에서 한 5만 2천 원까지 KB금융은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은행주도 조용하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조용하게 뭐 잘 가는 또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오늘 숙제 아주 잘해오셨네요. 괜찮아요? 네. 잘해오셨어요. 개차반 중에서 반도체는 괜찮아요? 반도체 안에서도 또. 아, 반도체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장비 쪽을 보고 있죠. 장비? 네. DDR5 시스템 반도체 이쪽으로? 그 구체적인 건 몰라요. 아. 장비라고 돼 있던데? 네. 네, 장비 업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역시. 시총 3천억 이하. 항상 저는 시총 큰 애들은 안 놉니다. 그렇죠. 네, 시총이 크면 글쎄 내가 나까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저는 항상 시총 작고 가격은 3천원 미만. 아니 3천원이 아니고 3천억. 시총 3천억. 시총 3천억에 네, 가격도 가격도 뭐 주당 3천원. 아니 가격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격대는 6천원에서 15,000원 사이. 15,000원 사이. 네, 그러니까 아주 싼 것만 사진 않아요. 뭐 500원짜리 이런 건 잘 안 사고. 네, 그래도 한 10,000원 이쪽 저쪽에. 그래도 어디가 샀는데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네. 누구한테 가끔 이렇게 보여줘도 막 600원짜리 사면 좀 보여주기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0,000원대 이쪽 저쪽으로 저는 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투자가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결론은 3,200.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간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보수적 관점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네. 경계감을 가지는 밴드는 3,800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되죠. 아유, 열려 있죠. 아, 앞에 사자 못 달 이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건 없죠. 네. 또 아니 그리고 또 호재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아, 그럼. 갑자기 뭐 전쟁 뭐 끝났다 그러고. 남북 통일 됐죠? 어떻게 알아? 네. 알겠습니다. 희망회로 돌리는 클로징벨.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클로징벨 라이브는 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정프로님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뵙고 네. 내일은 이제 이프로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내일도 성토하시고요. 같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